지금 치고 계시는 거한 번만 시범을 보여주실래요? 요거, 요걸로. 예, 요 칼로. 한번 제가 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치세요. 각도가 지금 여기는 잘 안 묻어놨는데 각도가 약간 틀려요. 이렇게 치실 때 이렇게 치실 때 끝에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요 뭐야 피셔 파인컷은 소리가 거의 잘 나거든요. 잘 나는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파인컷 중에서도 약간 거친 거니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끝은 지금 야스리가 안 먹은 거죠. 그리고 각도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예, 제가 45도를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45도 갔다가 끝에도 45도가 돼야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지금 각도가 완전 낮게는 안 치셨어요. 낮게 치시는 분들은 여기 신호기 여기 면에 여기가 갈린 게 야슬이 갈린 게 다 기스가 많이 나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날이 안 섰죠. 야슬이는 칼 끝만 급격하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칼 끝. 아예 신호기 면을 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가 40, 여기 칼 처음부터 여기 칼 안쪽 끝이 45도면은 칼 끝도 45도. 네. 칼 안쪽이면 45도. 여기 세네 번 정도 쳐주시고, 여기 뒷날은 요렇게, 저도 맨 처음에 요렇게 쳤었어요. 요렇게 치면은 각도를 잘 몰라요, 근데. 예. 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막 완장을 해보고 했는데, 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했는데 각도를 너무 이게 정확치가 않다 보니까 칼 각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45도, 칼 안쪽도 45도, 칼 끝에도 45도. 요 각도를 유지를 안 하고 여기 45도인데 여기는 좀 낮게 하면은 칼이 여기만 야슬이만 갈리면은 여기는 야슬이가 안 먹을 경우는 여기는 장시간 진짜 몇 달 동안 치면은 이렇게 약간 파이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나와 있고 그럼 S자가 되는 거죠. 칼이 지금 곱게 잘 나와 있는데 그렇게 치게 되면은 예, 여기만 자꾸 파이는 거고. 그러니까 각도가 야슬이 치면은 무조건 각도.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45도 세네 번 정도 쳐주시고 반대편도 예, 이런 식으로 빨리 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세네 번만 쳐가지고 날이 들어야 정상인데요. 예. 요 각도로 치시면은 외날도 솔직히 요 각도로 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장하는데 잘 밀려요. 근데 그 각도가 중요하니까 탈피 각도가 중요하니까 탈피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날의 경우는 많이 눕히잖아요. 근데 양날 이 뒷날 제가 뭐 3대7이나 2대8로 잡아놨는데 요 각도에 야슬이 45도 치면은 도마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렇게 약간 달랑 말랑 도마랑 요 각도로 밀어 주시면 되거든요. 아... 예, 외날에 45도로 계속 치게 되면은 많이 낮잖아요. 처음에는 한 몇 달 지나면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 또 몇 달 지나면 점점 높아지겠죠. 탈피 각도가. 예, 그 과정을 줄여주는 거예요. 요 뒷날에 이렇게 잡아놓은 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며칠만 이렇게 야슬이 빨만 먹이면 부드럽게 좀 나가겠죠. 예, 외날은 그리고 너무 이게 날이 너무 예리하다 보니까 각도에 엄청 민감해요. 탈피 각도에. 그러니까 탈피 각도 약간만 틀어져도 손꼽질 파고들고 야슬이를 먹였더라도. 그러니까 뒷날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뒷날 잡아놓으면 예, 탈피 각도는 지금 방금대로만 약간 뭐야 이거 기름증 찾아가지고 탈피 각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밀어주면은 거의 다 잘 나가는데 사실. 한번 찾아볼게요. 예, 사시미 칼은 사시미칼은 이것도 45도로. 이것도 많이 실수하세요. 이렇게 45도로 갔다 끝에는 45도를 안 해줘요. 그 대부분이. 어차피 사시미칼은 거의 끝부분을 많이 쓰니까 끝에가 각도가 좋아야죠. 각도를 더 신경을 써야죠. 이것도 45도로 해주고 뒷날은 약간만 띄어가지고 약간만 띄어서 해주는데 또 안 들면은 각도를 좀 더 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들 때는. 근데 여기도 막 45도 줘버리면은 한 1년 이상 사용을 하면은
이게 칼이 많이 무뎌지겠죠. 그러니까 각도는 너무 높이면은 안 되고 한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사용하시면은 야슬이만으로도 이게 숫돌로 너무 올려버리면은 이게 나무도마나 아니면은 뭐 위생도마에 찍혀요. 너무 좋으면은. 이도 길이가. 찍어 썰기를. 도마 자체 많이 돼 있어요. 주변에 숫돌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버리면 찍히니까 그게 야슬이가 그 절삭력을 엄청 예, 딱 적당하게 해줘요. 찍어 썰기도 적당하게 해주고 뭐포 뜨는 것도 당연히 상관없겠죠. 이 정도 절삭력이면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끔 쓰다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이쪽쯤에서 막 녹슬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어차피 칼이 그런 건데요. 칼이 예, 국산 빅가수가 녹이 좀잘 올라와요. 아, 그래요? 예.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 관리하실 때 그냥 닦아가지고 따로 보관하면 괜찮은데 칼꽂이에 꼽아두면은 솔직히 바닥물도 튀고 물도 튀고 녹슬는 칼들이 있어요. 녹이 약간 막 점백이식으로 올라오는 칼들이. 네. 근데 뭐그 재질이 너무 좋으면 안 올라오는데 재질이 그냥 일반 스댕 그쵸? 일반 스댕도 막 올라오는 거 있고 안 올라오는 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면 기셀은 잘안 올라와요. 네, 기셀 칼은 그렇게 녹이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칼꽂이 꽂아둬도 국산 피커스는 조금 올라오고 아틀란틱 셰프도 안 올라와요. 자, 일산 피커스도 안 올라오고. 처음으로 사봤는데 이게 계속 녹이 올라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제가 그쵸? 우리나라 이게 피카소가 쇠가 재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예. 좋은 아니 편은 저도 아니니. 국산에서 뭐 일자로 해서 나왔다고 네. 제가 광고 사봤는데 그 광고를 그렇게 알았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격대도 낮고 그런 게뭐 국산 피카소나 아니면은 뭐 일본 저 옥상나 엄청 낙장거리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그나마 조금 딱딱한 스타일이고 예. 완전 스타일이 틀리니까 접하기가 쉽죠. 이런 거는 가격대가 예. 높지 않기 때문에 예.